안녕하세요. 지금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항성 전분밥을 만들려고 해요. 우선은 지금 여기 쌀 4컵이 들어가 있고 잡곡을 넣어줄 건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거는 종합잡곡이거든요. 이것까지 해가지고 7컵 넣어주겠습니다. 쌀을 씻어올게요. 우선은 그 쌀뜨물을 좀 빼놨거든요. 제가 원래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재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눈금대로 하고 있어요. 총 7컵 들어갔거든요, 잡곡까지. 눈금대로 맞춰졌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밥도 더 윤기 있어지고 그럼 이제 밥을 안 치러 가볼게요.